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자, 고막을 틀어라. Let's go, turn! 자, 쇼다른들의 고막을 훔쳐버리는 고탄 시간입니다. 고막을 털어라 고털. 오늘은 이분의 신곡과 플레이리스트로 30분을 알차게 여러분들의 고막을 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아, 카라의 중간언니이자 안무팀장이죠. 아, 절제된 섹시미를 두르고 레트로 시티팝으로 돌아온 니콜! 네, 안녕하세요. 니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랜만에 만나요.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1년 만인 것 같아요. 아, 그럼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세월이 어떻게 비껴간 모양이에요? 좀 더 예뻐졌죠. 예, 좀 더 예뻐졌어요, 진짜. 아, 제가 좀 전에 여기 복도에서 먼저 만났잖아요. 네. 와, 여신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 기련이 좀 물려받았나 봐요. 와, 규리 씨 잘 지내시죠? 네.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요즘 중국에서 우리 니콜 씨가 난리가 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네, 지금 제가 경연 프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구나. 네, 제가 1등도 했어요. 어머머머. 뿌뿌뿌. 이게 이제 뭐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팀으로 나누면서 이제 노래랑 춤으로 경연하고 제가 첫 공연에서 이제 솔로 경연해서 1등했습니다. 이야. 근데 거기 나오시는 중국 여자 연예인들이 대부분 많을 거고, 그죠? 아, 네, 대부분 중국 연예인들도 많고 이제 미국에서도 오고 프랑스, 베트남 이제 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오디션이 펼쳐진 1등을 하신 거예요? 네, 이제 한 초반에는 한 33명이었고요. 저는 이제 제 댄스 브레이크를 이제 미스테리어스 제 솔로곡으로 하고 그 미스터로 했습니다. 역시 미스터예요. 그냥 이제 요 춤을 추는 그 춤만 끝나 라라라라라라 이거 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아, 그렇죠. 그 힙이 장난 아니죠. 살아 있어요 아직. 와, 아, 이거 뭐 카라 멤버들은 뭐 어떤 도움을 좀 줬습니까? 아, 저희 멤버들은 이제 모니터도 해주고 모니터요. 네,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아무래도 더 다른 나라 가서 이제 공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살짝 좀 이제 긴장감이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예. 이제 막 규련이한테 언니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떤 것 같아? 충분할까? 어때? 뭐 모니터도 부탁하고요. 뭐 리믹스도 이제 90초 안에 해야 되니까요. 충분한지 임팩트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물어보고요. 와. 이게 워낙에 카라 멤버 그 카라 활동 당시에도 뭐 세계적으로 팬들이 많겠지만 중국에도 팬들이 많았었나요? 저희가 사실 그렇게 자주 가진 못했어요. 일본을 많이 활동을 해갖고 그죠? 네, 주로 일본에 있어가지고 근데 없진 않고요. 근데 이제 이번 아무래도... 방송으로 완전 그냥 중국 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겠다. 좀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오디션?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어떤 무대가 또 이제 어떤 경연이 남아 있어요? 아, 지금 이제 곧 저 세미 파이널 마치고 왔어요. 네, 이제 마지막 파이널 맞아. 네. 오, 이제 파이널까지 다 올라와서. 네. 거기서도 완전 1등을 하면 진짜 대박이겠다. 네? 완전 1등을 하시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1등하고 싶죠. 야, 하고 자신감이 아주 그냥. 일단 자신감 갖고 살아요. 1등하면 상금이 어떻게 돼요?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몰라요. 네, 일단 그냥 자신감. 와, 1등이 일단 중요한 게 규모가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 무대는 진짜 장난이에요. 무대가? 네, 저 장난이에요? 저 그런 것도 있어요. 막 무지 막 우산 타고 막 5m 올라가고 막 요가 동작 같은 거 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 5m 상공에서 공중 요가 이거 세상 무서웠겠다 좀. 아, 네, 눈 감고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 밑을 쳐다보면 안 되잖아. 아, 네, 놀랄까 봐요. 놀랄까. 잘 소화하는 거 아닙니까? 와, 네. 멋있다. 자, 이제 신곡을 홍보하러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곡인가요? 네, 제 신곡은요, 이제 Five Six Seven Eight이라는 신곡이고요. Five Six Seven Eight. 네, 이제 레트로 시티 팝이고 챈슬러. 라는 이제 작곡 이제 가수 아티스트 작곡가님 챈슬러라는 분이 네네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챈슬러 오빠랑 너무 이제 작업하고 싶어서 제가 직접 찾아갔었어요. 원래 알아요? 아니요. 모르는데 그냥 찾아갔어 무작정? 아, 네, 제 지인 통해서 이제 사실 미스테리스로 컴백한 날 제가 아, 안 되겠다 난 역시 챈슬러 오빠한테 이제 곡을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인 통해서 연락해서 혹시 챈슬러님한테 작곡가님 뭐 가수분 챈슬러 작곡가님한테 네. 나는 너무 작업하고 싶은데 곡 의뢰하고 싶은데 안 되겠냐. 싫으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일단
물어봐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나 뵙고 계속 작업했었어요. 그럼 챈슬러라는 그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기존에 우리가 아는 노래 지금 뭘 하신 거예요? 그 이하이 씨의 Red 빨간 립스틱? Red 아, 립스틱. 네. 아, 그것도 Red 이제, 립스틱. 네. 그 노래 제가 너무 좋아해 가지고 제가 사실 레트로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이제 계속 어떻게든 나는 받고 싶다 싶어서 네. 찾아갔어요. 아, 좀 아까 리허설 때 들어봤는데 노래가 정말 옛날에 우리가 좋아했던 그 풍의 네. 그 디스코 느낌도 네. 좀 있고 네, 맞아요, 너무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5, 6, 7, 8입니다. 네. 제목에 그 숫자마다 느낌표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왜 다 강조하는 겁니까?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이것 때문에 되게 저희 이제 회사에서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이제 챈슬러 오빠랑도 이제 의견도 많이 나눴고 챈슬러 오빠도 느낌표를 누래요? 네, 아 이제 네 뭐 결국 대표님과 챈슬러 오빠랑 다 의견 나누면서 느낌표인 것 같다 이게 된 거예요. 네. 그랬구나. 네. 예전에 그 우리 에어로빅 하시는 우리 주부님들이 네.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5, 6, 7, 그쵸, 그쵸, 그쵸. 되게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한번 듣고요. 그러니까.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갖고. 네. 야 컨셉이나 안무 등에도 직접 참여를 할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번 안무의 컨셉은 뭡니까? 아 이번 안무는요 사실 좀 노래를 들으면 초반에는 좀 되게 미디엄 템포에 좀 되게 우아하면서 이제 되게 여유 이게 저는 노래 들었을 때 뭔가 난 되게 럭셔리한데 나 신나 럭셔리한데 신나 네 뭔가 살짝 요트 위에 샴페인 한 잔 들고 나 되게 여유롭게 럭셔리하게 즐기고 있는데 신나 나 신나 좀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럭셔리하고 우아한데 난 신나. 네, 많이 안 움직이고 있는데 나 신나. 그냥 신나. 네. 날아갈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저녁이 되고 있고 이제 파티 타임이 되는 거죠. 이제 파리 불금이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네네네. 이제 12시 1시 다가가면서 이제 갑자기 불빛이 빵빵빵빵 네. 되면서 이제 되는 거죠. 660 하나님이 제 방청객 문자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660 저기 저 예. 니코론이 너무 멋져요. 진짜 실물 최고. 아, 방송계는 반성해라. 니코론이 실물 다 봐라. 너무 예뻐. 넘니 넘니. 아, 감사합니다. 와. 자 이제 니콜의 라이브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5, 6, 7, 8. 자, 좀 예전에 그 나이트 음악이라든가 디스코 음악을 좋아하셨던 우리 레트로한 음악이니까 우리 그 세대의 나이트를 다녔던 분들 되게 반가우실 것 같고 요즘 시대랑 잘 어우러지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5, 6, 7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멈춰버린 순간 염전하지 못할 like habit 숨김없이 like that it When the rhythm starts you can count to five I can feel 달라지는 vibe 말은 뭐야 have it I've been looking so lavish 넌 어둠 속의 diamond 빛나지를 가든 밝혀줘 나의 맘을 So come into the light Side to side up and down 오늘 밤 난 be making my favorite Cause she is so dangerous Like a magic carpet ride Touch the sky 멈추지 않는 움직임 한 걸음만 더 가까이 yeah, yeah. 내려오는 것처럼 feel the rush 나를 스치는 너의 touch 감지나지 못한 설레임 이끌려도 I'm swaying 너와 눈을 맞추면 eye to eye 우릴 비추는 내 own sight 빛이 내려 like heaven 내 맘대로 imagine 다가오는 horizon 날 줘요 on horizon 멈춰줘 이 시간을 So come and take the night Side to side up and down 오늘 밤 Let me make you my favorite 느껴지는 so dangerous Like a magic carpet ride Touch the sky 멈추지 않은 움직임 한 걸음만 더 가까이 yeah, yeah. 9, 10, 9, 10 Like we used to party back then Back then 모두 쳐다보면 어때 어때 Can we skip 1, 2, 4 and hit the 9, 10, 9, 10 Like we used to party back then Back then 모두 쳐다보면 어때 어때 Can we skip 1, 2, 4 and hit the 뜨거웠던 오늘 밤새
이 순간이 영원할 수 없겠지만 날아오르는 물도 모든 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So dance the night away Side to side 멈추지 않는 움직임 한 걸음만 더 가까이 yeah, yeah. 9, 10 Like we used to party back then 모두 쳐다보면 어때 Can we skip 1, 2, 4 Hit the 5, 6, 7, 8 9, 10 Like we used to party back then 모두 쳐다보면 어때 Can we skip 1, 2, 4 Hit the 5, 6, 7, 8 야, 이건 시티팝이네. 시티팝이 노래 좋다. 신나죠, 여러분들. 우아하면서 뭐 섹시미도 있지만 사이사이 귀엽네 또. 아, 세상에 제가 가사도 틀렸네요. 가사를 틀렸어요? 아, 우리 예. 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올라 주세요, 계속. 계속. 아니, 많이 틀렸어요? 아, 지금 세상 18년 동안 처음으로 두세 번 틀렸어요. 어머머머. 와, 그걸 컬투쇼에서 시전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딴 데서는 안 하던 실수를 컬투쇼에서. 아, 지금 영광이네요. 갑자기 머리가 싹 하얘졌어요. 아, 괜찮아요. 라이브 인증이니까 뭐. 예, 인간적이네요. 자, 0625님. 우리 방청객 문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어렸을 때 듣던 시티팝 느낌인데 좀 더 세련된 느낌이에요. 카라 한 스푼 들어가서 더 좋아요. 응원하겠습니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 그 뒤에 거? 네, 9703님. 신곡 너무 신나고 좋아요. 진짜 럭셔리하고 우아한 요트 위에서 샴페인 한잔 하면서 즐기는 기분이에요. 오, 요트를 타보셨나 모르겠네요. 나는 못 타봤는데. 예, 0939님. 당장 드라이브 가고 싶어지는 노래예요. 그리고 너무 예쁨. 진짜 인형임. 와. 감사합니다. 9918-56578 운동음악으로 좋아요. 줌바 댄스 곡 추천. 중독성 있네요. 어, 줌바 댄스 곡으로. 야, 운동하기에도 진짜 좋겠다. 신나겠다. 그죠? 예. 6377님. 신곡이 너무 신나네요. 회사 노동요로 딱 대박 나세요. 일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 예, 노동요로. 언제 들어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들어도 좋은 거죠. 운동할 때, 놀 때, 뭐 일할 때 다 좋은 거야. 야, 밥 먹을 때 들어도 소화가 잘 될 것 같은데요, 느낌이. 어, 너무 좋네요. 소화 잘 되는 음악.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요. 네. 어, 8708님. 네. 어, 지금 애 데리러 가야 하는데 니코님 라이브 듣느라 못 가고 있어요. 5678 대박나세요. 예. 어, 지금 방청객이 보낸 문자인데 이거.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누구세요, 이거 이분? 어, 지금 가셔야 돼요? 늦었어? 빨리 가. 그럼 먼저 지금 나가셔도 돼. 아. 애가 기다릴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와. 애가 기다리는데 끝까지 니콜 씨 방송을 보고 하겠대요.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저분. 애한테 주는 선물이야. 애가 기다리니까, 그지? 자, 뭘까요? 껌! 껌! 예. 여기다 드세요. 어, 다시요? 네. 자, 우리 니콜 씨를 모시고 이제는 신곡도 들어봤으니까 예,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니콜 씨가 직접 손수 픽해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탈탈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털송은요. 니콜 씨가 본인이 운동할 때 자주 듣는 곡이라고 하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운동할 때 자주 듣는 노래는요. 우리 청아님의 I'm Ready. I'm Ready. 네. 아, 이거 얼마 전에 청아 씨가 컴백했던 그 노래인데요. 네, 맞습니다. 맞죠? 야. 시작부터 좀 뭔가 이게 되게 뭔가 시작할까? 어, 이런 느낌. 한번 해볼까? 네, 한번 이런 느낌 드네. 네, 달리기. 뭔가 저 사실 경연 프로에서도요 메이크업 받으면서 이 노래 들어요. 아, 메이크업 받으면서. 네, 좀 뭔가 제 마음을 이제 준비하면서도 어, 전의를 다지기 위해서 일단. 네, 아. 난 준비됐다. 난 이제 모든 것을 다 보여줄 거다. 좀 이런 마음을 담기 위해서 듣기도 하고 좀 유산소 할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할 때도 네. 달리기 할 때도 그렇고 네. 그렇죠. 무대 자체를 보면 이제 그 퍼포먼스 비디오 보면 그 살짝 이제 워킹하는 씬도 있고 되게 힘이 넘치는 퍼포먼스 비디오예요. 워낙 청아 씨가 이제
춤을 너무 잘, 너무 잘 추죠. 춤 너무 잘 추죠. 그래서 그 영상 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그게 다 영상이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더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청아 씨 I'm ready 그 퍼포먼스도 카피를 했어요? 사실 머릿속에서만 했죠. 해보지는 않았어요? 뭐, 네, 뭐, 네. 아, 근데 몸매 관리는 우리 니콜 씨가 진짜 끝판왕인 것 같아요. 데뷔할 때부터 저는 봐서 알지만 네. 그대로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저요? 전 사실 좀 그 일주일에 운동을 몇 번이나 해요? 저 원래는 3번? 3번 정도 하는데 3번 하고요. PT는 한 달에 한 번 두번 해요. 어,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제가 근육이 빨리 붙어요. 아. 네, 근육이 빨리 붙고 그 단백질 쉐이크까지 먹으면요, 그냥 무슨 그냥 근육을 그냥 무슨 삼겹살 그냥 걸쳐놓은 것처럼 이제 딱 달라붙어. 딱 달라붙어요. 와, 니콜 씨가 18살 때 이후로 네. 아, 엄청납니다. 복근을 잃은 적이 없대요. 네. 전 오히려 이제 근육이 너무 잘 붙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가끔 막. 너무 심해서 옛날에 막 3년 전에 술을 계속 마셨어요. 아, 근육 녹으라고? 네. 우와. 녹으라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녹으라 테킬라 녹아라 테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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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요. 와, 근육 잘 붙는 사람들이 있어. 네. 저도 좀 근육이 좀 잘 붙는 편이긴 한데 와. 9918님 니콜 운동 많이 하나 봐요. 근육만 보여요. 태기 씨랑 비교돼요. 어쩔 왜 제 얘기는 갑자기 내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지금? 저는 지금 몸이 안 보이는데 근육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예, 야. 자 다음 곡은 니콜 씨가 콜라보를 해보고 싶은 가수의 대표곡을 꼽으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키스 오브 라이프. 마이더스 터치. 아 마이더스 터치. 네, 너무 좀 살짝 그 Y2K 느낌이 있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좀 예. 그런 감성들이 떠오르면서 이제 또 이제 퍼포먼스 너무 잘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SNS를 지켜보면서 그래서 제 잘하죠. 취향 저격. 키오프 잘합니다. 네. 홀트쇼에서 몇 번 왔다 갔는데 네. 정말 뭐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라이브도 잘하고 네. 멋진 친구들이에요. 네, 그냥 너무 퍼포 자체를 너무 잘하고 그 음악들도 너무 제 취향이 잘 맞아서 좀 뭔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어울릴 것 같아. 그 키오프 멤버들 사이에서 니콜이 딱 들어가 있으면 어울릴 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직접 만나본 적은 없고? 네, 아직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와, 그래? 그러면 네. 니콜 씨 마음을 지금 보냅니다. 자, 키오프 멤버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너무 이제 SNS랑 이제 뭐 텔레비 TV로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텔레비 너무 인간적이. 텔레비전 통해서 너무 잘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너무 응원합니다. 파이팅. 키스 오브 라이프. 키스 오브 라이프. DM을 한번 보내 봐요. DM을. 어디로 저 공식 인스타로 보내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 그럴 거예요, 아마. 혹시나 키오프가요. 콘서트에 나오면 그 의사를 꼭 전화해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요거를 다시 한번 틀어 드려도 되고. 네. 키스 오브 라이프. 키스 오브 라이프. 자 다음 곡은 만약 카라 노래가 리메이크 된다면 니콜 씨가 추천하고 싶은 곡이라고 합니다. 네. 자 어떤 곡일까요? 이게 저희 타이틀곡 중에선 아닌데요. 데이트라는 노래입니다. 데이트. 네 이게 저희가 스태프로 컴백했을 때 같이 방송을 했던 곡인데요. 이게 뭐랄까 전 개인적으로 사실 항상 저희 무대에서 막 활기차고 혹은 멋있는 노래들 잔뜩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그런 설레는 음악 되게 좋아해요. 설레는 네, 음악. 네, 좀 그 어렸을 때 그 첫 느끼는 설레임이든지 좀 그런 음악. 뭐에 대한 설레임 어떤 네, 것이라든지. 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노래가 좀 뭐랄까 그 20대 초반이든지 그때 그 감정이 굉장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고 왠지 네. 네, 그런 느낌이 네. 들고. 지금 막 여름에도 듣기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거 되게 음색이 너무 예쁘게 들릴 것 같고 신나고. 요즘에 활동하는 가수들 중에 아니면 이 노래를 만약에 리메이크 한다면 어떤 가수가 했으면 좋겠어요? 키스 오브 라이프 키스 오브 라이프 키스 오브 라이프 키스 오브 라이프 이걸 듣고 있다면 할 수도 있어 진짜로 진짜요? 너무 좋겠다 그러면 네. 그죠? 찾아볼게요 네 뭐 카라 얘기를 한번 해볼게. 카라가 데뷔 15주년을 맞았답니다. 네. 여행 리얼리티를 찍었네요. 네, 저희가 코타키나발루 가서 이제 여행 리얼리티를 찍었었는데요. 어우 재밌었죠. 재밌었겠다. 멤버들끼리만 네. 딱 간 거예요? 네, 저희끼리 가면서 이제 막
별거 다 했습니다. 파라글라이딩, 파라세일링도 하고요. 파라세일링. 저는 참여 안 했는데 멤버들이 뭐 바나나 보트도 하고. 바나나 보트. 아, 뭐, 물 많이 먹었겠다. 네, 뭐 젤리피쉬도 만지고 막 난리 났어요. 아, 진짜. 네. 재밌었겠네요, 다 같이. 와. 1328님 문자 읽어주세요. 아, 네. 1328 내 학창 시절 추억. 카라 최애 멤버를 실물로 보다니 행복합니다. 언니 락큐에서 꺄오 할 때 좋아했어요. 어. 어디 계세요? 1328. 저분한테 깨워 한번. 아, 아니, 카라가 뭐 진짜 간만에 완전체로 돌아와서 많은 K-POP 팬들이 아주 반가워했는데 네. 완전체의 모습을 또 언제쯤 볼 수 있을까라는 아. 궁금해하시는 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 계획이 있나요? 어, 생각보다 좀 가까워요. 저희가 또 콘서트 아, 진짜? 네,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 멤버들 만났어요. 오. 어제 촬영도 있었기 때문에 네. 완전체로 컬투시 한번 나와주세요. 저희를 초대해 주시면.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초대할게요. 지금 얘기하는 거 공식적으로. 아, 네. 카라를 초대하고 싶어요. 아 네, 멤버들 카라를 초대하고 싶대요. 김희 씨도 오랜만에 보고 싶고. 네, 제가 말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저희는 다 활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승현 씨도 그렇고 다들 네. 보고 싶습니다. 막내들도 사실 저보다 말 너무 잘해서 제가 예능감이 제일 떨어져서. 영지도 그죠? 영지랑 기련 언니가 짱이죠. 어, 영지는 그냥 예능감이 그냥? 네, 아니, 너무 신기해요. 자, 알겠습니다. 아, 빨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 인사할게요. 광고요. Here we go. 귀여워. 저는 왜냐면 겁이 없어서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영지 얘기라고 있어서 광고 나가는 동안에 와 겁이 없구나 영지가. 좀 이제 겁이 없고 근데 저는 좀 겁이 많아요. 아, 겁이 많아? 근데 전 살짝 욜로기가 있어가지고. 안 해본 거를 꼭 해보고 싶고 아, 이런 게 있는데 겁이 많지만 네. 해야 돼. 네, 경험을 해봐야 돼요. 어.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좀 뭔가 아, 나 안 해도 돼 이게 나오는데 영지가 저 막 패러세일링 하는데 막 저 언니 저거 보여요? 저 뭐, 얼마나 구멍 뚫렸는지 보여요 저기? 우리 목숨이 다 저기 걸려 있어요. 저기 끊기면 어떨 것 같아요? 어머머. 네, 그 다음에 이제 언니 저기 바다 보여요? 갑자기 조수가 튀어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언니 지금 제가 막 너무 막 이거 오히려 무서운데 그런 얘기를 더 하면 더 떨리지. 네, 그렇죠. 제가 이 지배가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 막 제가 전에 제 머릿속에서 이 가위 막 자르는 상상 하고 아, 있는 괜히 상상을 또 무서운 상상을 했구나. 네. 아이고 자, 니콜 씨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고요. 5, 6, 7, 8 네. 노래도 대박 나시길 바라고 니콜 씨 이제 그러면 또 중국에 남은 오디션 하러 가야 됩니까? 네 저는 한 20 3일 막 한 네 한 2주 반 있다가 가요. 2주 반 있다가 네, 또 가셔야 있다가, 돼요. 네, 저 이틀 전에 왔나? 아, 이틀 전에 오셨어요? 네, 이틀 전에 왔어요. 네. 아, 활동 기간도 좀 짧은데 그 안에 또 컬투쇼를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팬 여러분들께 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1년 넘게 이제 되게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 사실 이 노래를 작년 여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좀 1년 넘어서 이제 드디어 발매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설레고 좀 활동 기간이 짧은 만큼 제가 꽉 차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5, 6, 7 days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아, 예, 니콜 씨였습니다. 중국에서 하는 오디션도 1등! 네! 오케이! 1등! 야,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가지고 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네. 바라고요. 자, 니콜의 5, 6, 7 days 한 번 더 들으면서 니콜 씨를 보내드리고 저도 인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